이번 롤드컵이 정말 역대급이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좀 드는 것 같습니다. 2조는 정말 그리핀한테 가혹하다. C9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미의 기적 같아요. 이번 롤드컵에서 G2는 16강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이 얘기 말고 뭐 더 라인전 더 길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럽과 북미 해설을 맡고 있었던 좁쌀 현수환입니다. 오늘 보실 그룹은 G2, 그리핀, C9이 속한 그룹 A입니다. 2조는 정말 너무나도 그리핀한테 가혹하다. 리프트 라이벌즈를 통해 유럽과 북미는 서로 경기를 해보았고 좀 더 익숙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리핀 같은 경우에는 하필이면은 C9과 G2 비슷한 성향의 팀들을 상대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좀 부트캠프에 도착하는 게 너무 늦어진다는 생각은 저도 지울 수가 없는 게, 결국 이제 약간 다른 팀 얘기지만 팀 리퀴드가 올해 G2와 상당히 많은 경기를 치렀었거든요. 점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 뒤에 있었던 경기에서의 경기력이 좋았는데, 바꿔 말하면 그리핀 또한 처음 만났을 때보단 당연하게도 좀 더 이제 G2나 프나틱이나 C9 같은 팀들과의 스크림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스타일에 대해서 적응을 한다면 훨씬 더 이제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G2의 라인전 스타일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모든 라인이 푸시한다입니다. 모든 라인이 공격적으로 푸시를 하기 때문에 라인전 단계에서 카운터픽을 가져갔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겠죠. 이러한 공격적인 플레이를 뒷받침해주는 부분은 정글러 얀코스의 존재인데, 얀코스가 계속해서 상대방의 체력을 확인하고 좀 더 유리한 라인에 가서 다이브 압박을 주기 때문에 상대하는 라이너 입장에서는 딜견을 더욱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라인전에서 먼저 푸시를 하고 몰려가서 다이브를 친다입니다. 주로 바텀 라인에 다이브를 시도하는데 보통 3인에서 5인까지 G2는 초반 시간대에 관계없이 많은 인원수를 한 번에 동원해서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다이브에 있어서는 제가 보아왔던 어느 팀보다도 정교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많은 실패를 했던 팀이어서인지 실수하는 장면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G2보다 높은 완성도의 다이브를 보여주는 팀은 지금 당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G2가 다이브에 있어서는 전문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뱀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거리 딜러가 없다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G2라는 팀은 바텀에 퍽즈가 있지만 사실 원거리 딜러라기보다는 원거리 딜러를 할 수 있는 미드라이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다양한 뱀픽을 G2가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것이고, 조합의 이제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메타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탱커 메타, 앞라인이 체력이 3천, 4천이 넘어가고 굉장히 물리방어력과 마법저항력을 든든하게 갖춘 그런 라이너들이 있다면 원거리 딜러의 존재는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챔피언들이 요즘은 탑라인에서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B1D를 좀 더 자신감 있게 꺼낼 수 있는 그런 메타라고 생각합니다. 뱀픽에 있어서 무조건 이 포지션엔 이 챔피언을 써야 된다라는 틀이 없어지는 셈이죠. 어떤 챔피언을 가져가도 여러 가지 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상대방 라이너, 만라이너에 맞춰서 스왑을 하면서 라인전 상성을 맞추는 데 좀 더 집중하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G2의 이러한 픽들이 재미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양한 뱀픽을 시도하는데 그게 모두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제 실패했을 때는 워낙에 이제 무기력한 모습도 보여주었고, 이게 시너지도 안 나오고 이론상 좀 짜맞추기 어려운 듯한 픽들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롤드컵에서 G2는 당연하게도 이제 4강 이상에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 중간에 떨어진다면 16강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조별, 이제 그룹 스테이지가 가장 위험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G2의 스타일 자체가 좀 더 이제 다전제에서 강력한 스타일이고, 다양한 뱀픽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모든 게 성공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실패했을 때 남은 경기가 많지 않은 게 바로 조별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위험한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G2의 공격 방식은 굉장히 다채롭고 막아내기 어렵습니다만 도망갈 생각, 그러니까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똑같이 맞받아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지거든요. G2를 잡아낸 모든 팀들은 상대가 바텀, G2가 바텀으로 몰려오면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서 중간에서 싸우자. 나가서 싸우는 팀들이 G2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은 인원 배치로 싸우기 때문에 그 한타에서는 G2의 특유의 한타력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G2의 한타력은 상대방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았기 때문에 발휘되는 그런 한타기 때문에 똑같은 인원수라면 특별한 그런 한타력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팀은 그리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핀은 모든 라인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상대방 타워를 압박하는 플레이보다는 갱킹을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파밍하는 그런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라인의 절반을 잘 안 넘어가는 편이고 우리가 이대로 가면 손해가 누적되니까 여기서 한번 흐름을 끊어야 돼 하고 치고 나올 때 타잔이 때마침 이제 역갱을 쳐주는 스타일로 그리핀은 이득을 크게 굴리는 편이고 바이퍼 리엔즈 듀오가 이제 시야장악이 완벽하게 준비된 타이밍부터는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서 2대2로 이득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핀의 경기력은 기본적으로 측정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핀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를 했던 건 결승전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경기는 결승전, 그 전에 있었던 최근 경기는 마지막 정규 스플릿 마지막 경기였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3세트도 있었습니다만 상대가 SKT였기 때문인지 많은 걸 준비했어도 많은 걸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대호 감독님이 이탈하면서 그리핀에게 이어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팀의 핵심, 팀의 틀을 짜올린 분은 김대호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핀이라는 팀이 나아갈 방향을 못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플레이의 완성도도 그렇고. 간단하게 한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한타는 저는 오히려 좀 얘기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게 우르곧, 사이온 이런 애들이 탑에서 유행할 때는 그랬는데 점점 이제 탑에서 딜러 챔피언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런 장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도 비슷한 스타일을 보여주긴 하지만 한타를 이제 피할 수 없는 한타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무조건 이길 만큼 유리할 때만 한타를 하는 것 같아요. 도란과 소드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소드 선수가 활용했던 챔피언들이 이제 우르곧, 사이온 등의 이제 한타에서 강력한 챔피언들이었고 도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이스라던가 좀 더 이제 1대1에서 특화된 챔피언들이잖아요. 캐넨이라던가 AS 캐넨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챔피언들을 선호하기 때문인지 좀 그 차이가 팀 조합의 차이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란을 도란답게 쓰기 위해서는 사이드 운영을, 소드를 소드답게 쓰기 위해서는 한타를 보는 게 맞겠죠. 첫 번째 경기를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G2와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뭐 C9과의 경기가 되었건 다시 올라온 팀의 경기가 되었건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만 만약 그리핀 첫 번째 경기인 G2와의 경기에서 좀 맥없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롤드컵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분석, 적응 그런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일찍 출발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심지어 감독님도 이탈했기 때문에 선수단의 분위기를 잡아주거나 방향을 제시해주는 부분에서도 전보다 좀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세 팀 중에 가장 위험하지 않나. C9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미의 기적 같아요. 북미의 기적? 예. C9이 이제 래퍼드 감독님 피셜로 가성비 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사실 선수단 연봉이 제일 적을 수밖에 없어요. 구성 자체가 북미의 이제 로컬 선수 지분이 굉장히 높거든요. 개인 기량으로 승부를 보는 팀이라기보다는 팀워크로 철저하게 짜여진 조합으로 승부를 보는 팀이거든요. 좀 더 한타에서 쉽게 활약할 수 있는 조합. 예를 들면 이제 경기 중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조합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C9는 난이도가 쉬워요. 흔히 말하는 국만 누르면 되는 조합. 그런 식의 조합을 선호하고 좀 더 이제 개인기의 비율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스타일의 조합을 선호합니다. 좀 쉬운 조합을 바탕으로 한타를 설계하는 걸 즐겨하는 팀인 거죠. 굉장히 이제 잘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맨날 준비를 해왔다는 게 느껴지는 게 상대방이 무엇을 가져갔을 때 본인들이 힘들고 본인들이 무엇을 가져갔을 때 상대방이 힘든지를 좀 잘 계산을 해서
그 챔피언들 중에서도 한타가 쓸 때 좋은 조합을 선호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난이도도 낮은 것. 본인들이 한타를 해야 되고 한타가 쉬워야 되며 상대방보다 조합적으로 좀 더 유리해야 되는 건데 그 모든 것을 거의 충족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영리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메타에서는 정말 다양한 챔피언들이 나올 수 있긴 한데 C9이 특정 조합을 사용한다면 왠지 가렌늄이 열리면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C9은 너프당한 챔피언들보다는 떠오르는 강력한 챔피언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딜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아무리 CC가 좋더라도 그렇게 딜이 잘 나와야 되는 조합을 선호하기 때문에 세주안이보단 당연히 그라가스가 확률이 높지 않나. C9의 핵심을 보자면 역시 미드 정글인 것 같아요. 미드 정글의 이제 미드의 니스키랑 정글의 스벤스케론 선수가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잘해주더라고요. 이번 시즌 특히나 이제 제가 중계하면서 보아왔던 어느 시즌보다도 잘해주었는데 이것 또한 이제 레퍼드 감독님의 그 레퍼드 매직이 아닌가. 사실 레퍼드 감독님 밑에 있던 선수들이 대부분 기량을 만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정도의 선수였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경기력 향상을 보여주었고 니스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렐리아, 아칼리, 사일러스 등의 챔피언을 잘하는데 이 또한 레퍼드 감독님 비셜로는 이제 모든 챔피언을 이렐리아 하듯이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격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스벤스케러는 그 미드 주위를 계속 맴돌면서 역갱을 봐주거나 다이브를 치는 스타일인 거고요. 그리핀을 사실 진짜 굉장히 좋아하는 팀인데 결승전 3세트 같은 그런 스타일이 나온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 빌런이잖아요. G2가 커뮤니티에서 그 메인 빌런이 G2를 잡고 한번 영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스타일을 좀 바꿔준다. 네, 결승전 3세트처럼 타잔이 상대 정글 막 스토킹하면서 싸워준다면 그리핀의 힘은 이미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잖아요. 힘은 굉장히 강한 팀이라는 거를 이제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핀이 그동안 너무 이제 힘을 아낀 느낌이 좀 있거든요. 힘을 아꼈다기보다는 조심스러웠다. 네, 이제 사실 감독님이 자리를 이탈하셨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시맥 감독님의 그 명언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진행해라. 내가 실수를 한번 하면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다. 긴장을 바짝 하고 해라였는데 이제 그러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힘을 보여준다면 좀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펌플러스, J팀, 기가바이트가 속해 있는 그룹 D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달콤한 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위험해 보입니다, 서로. 기가바이트가 진지하게 상위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펌플러스라는 팀을 보고 느낀 거는 도인비가 아지르고 나머지 4명이 모래병사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